근데 희한하게 요즘에 리액션으로 이것만 하거든요? 이게 꾼다? 울었어. 저 이런 출마 그거 한 줄 알아요? 말한 걸 그런 게 뭐예요? 지금 한 번에 이거 알고 싶다. 이거 별풍선 게스트 방송국에서 아쿠아 설정 맞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아쿠아에서 10개로 설정했는데 모바일은 다 1개로 돼 있냐 이거죠? 어, 그거는 한번 게시판에 한번 우리 남겨줄까? 알아봐줘요. 내일 알아봐. 모바일은 무조건 1개 다 있더라고요. 아, 내일 알아봐. 혼이로 응아 여기 일로 와봐 연희가 여기 있잖아 선물 음성 알림 아예 돼 있어 아거 되잖아 별풍선 한 개만 주세요 별풍선 한 개만 주세요 여러분들 주세요 그 지연님 보여주게 별풍선 한 개만 주세요 로스트 하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한 개부터 다 올리 쿤 검은색 별 스키카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정을 어디서 하냐고 왕관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설정 쿤 포도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킹왕짱 부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멸치염삼용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대구푸우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쿤지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쿤마르스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알리알라송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미라클님이 별풍선 한 개를 아니, 선물했습니다 좋지 잘됐다 원래 되게 복잡했잖아요 전자는 뭐 멀티태스킹 이런 거 아, 소리가 너무 커? 오케이 오케이 피자요? 피자 말고 저희 도시락 먹었어요 아, MC는 도시락 유주 감자 MC 뭐 아 예뻐요 유주 엄청 예뻐 목소리도 되게 좋으세요 앉아 유주 난 지겨우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요 아야 부터 다부터 이렇게 약간 쉬었냐? 아 오늘 지연이 철퍼터 지퍼터 와 개새끼야 다 돌아다 지퍼터 요즘 별풍킨 두 분이 계시네 어 요즘에 또 가장 사랑받는 유준은 계속 대본 보고 있네 아 저 네. 열심히 아 오늘 말을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유준님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영자님 나 대본 혹시 아 맞아 아까 다 들고 갔잖아 네 여기 있어요 왜냐면 출연자 대기실이라고 MC 대기실에 나눠져 있냐면 저희가 문제를 연습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유출이 되면 안 돼서 맞아 어? 애조 형님 오셨나? 그거 내 거요 아 그래? 마셔 상금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사람도 많이 안 나오고 30명이라서 맞춰서 하면 되고 아니 교수님 그거 아까 그것처럼 해줘요 그 최군님이 오늘 입은 옷 색깔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키 목소리 진짜 좋아 앵키 형님 어서 오세요 앵키 오빠 왔어? 안녕 초이초이 초이초이 뭐야 둘 다 알아? 어떤 형님 인기 많다? 한 물수 하셔 해 한 물수 한 물수 난 너무 떨려가지고 둘 다 떨어 지연님도 전에 연락 오고 유주 오빠 연락처 있지 않아? 저요? 아니 없어요 너 그럼 배틀그라운드 때 어떻게 왔어? 그때 메뉴 그 실장님인가? 아, 없어요 아 여기 있어요 마이 자켓 아, 둘 다 열혈이야? NK 형님이? 나는! 오늘 가자! 난 실제로 봤다니까? 아, 진짜요? 키 커. 아, 진짜? 어. 키 크고 되게 훈남 스타일. 오늘. 할 말 없지. 몸이 안 좋아요, 지금. 근육통이 어제 볼링을 너무 열심히 쳐서 지금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또 보잖아요. 9일 날. 그렇지, 그렇지. 볼링 방송. 볼링도 하고 얘랑은 제주도도 가고. 와, 일체 할 게 많아. 우리 또 가족이잖아. 둘이 가요, 제주도? 아니야. 아유, 무슨 우리는 어떻게 둘이? 오,
아, 나 1층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여자가 오는 거야. 그 머리선도 아, 몸매 죽인다. 내가 계속. KNK초이님이 스티커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NK초이님 최고 감사드립니다. 170개 나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 의미 없죠? 근데 떠분들 와, 저 역캠해도 되겠다는 게 역캠이요. 아, 진짜? 어, 어린이, 어린이. 유머리. 아, 방금 화장실에서 맞춰. 완전 진짜 요. 아니, 오늘 예쁘신 분들 많이 왔어요. 작정하고 왔어, 아주 그냥. 기다려서 좋습니다. 형님, 스티커가 뭐예요? 돈도 안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적폐 같은 아프리카의 스티커. 아니, 운영자님도 다 계시네. 아, 운영자님들도 다 동의해. 없앤다는 말 있던데? 없애야지, 그거. 나 스티커 지금 40만 개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시청자분들은 또 충전을 하셔야 되고. 맞지? 초콜릿 기능으로 사용해도 될 텐데, 그렇지? 그치, 킥뷰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아미소 티켓 살 수 있어요. 나는 아미소. 아미소. 나도 보고 싶다, 아미소. 어? 아미소. 보러 와. 초대해 주시나요? 아, 뭐 죄송한데 화면 밖에 계시면 안 돼요? 피자 드세요? 계속. 왜 염색해서 지금 뭐 쳐다보세요. 아, 억울어 끌리잖아요. 운영자 찌릿. 찌릿. 아, 재밌는데. 구박, 구박. 와우. 스티커 없을 때 지금 방송. 축하해, 오빠. 근데 지현이 성형 이후에 처음 보잖아. 나는 한 게 훨씬 더 이쁜 거 같아. 맞지? 좀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얼굴? 그렇다고 기존에 꽤 지저분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막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조금 깔끔해진 거 같아. 다른 데 안 가냐고. 저 7시 시작입니다. 아, 사전 방송을 보고. 오늘 방송이 4개가 열립니다. 한유주 방송, 지연이 방송, 재방송, 그리고 공식 방송까지. 아니 근데 저기가 지금 참가자분들 얘기시죠? 봤어요? 카메라가 한 10대는 켜져 있어요. 그렇지. 아, 다 방송하고 네, 다 방송하시더라고. 아, 들어가기 겁나가지고 안 들어갔다. 아, 코만 한 게 아니군요. 뭔 소리예요. 미치셨어요?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꺼져요. 거짓말을 못 하는군요. 꺼지세요. 유추 한번 해보겠다. 코 말고 어디를 했을까? 아, 꺼져. 정답은 지연님 실방에서 확인하시죠. 네. 저희 방송 와주세요. 아니, 요즘 콘텐 오빠들이 좀 안 오는 것 같아. 한적한 것 같아. 요즘 좀 나를 잊고 지내신 것 같아. 네가 잊혀졌었잖아. 네가 방송을 안 했잖아. 요즘 좀 잘 안 오시더라고. 아, 여러분들 믿으라뇨. 저 입실로 꺼내서 그랬어.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나? 아이씨. 아우. 아야 요즘에 내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완전 자연스러워요. 시술 시술 성형 말고 요즘에 시술이 있어. 성형은 A를 B로 만들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경험담이지. A를 F로 만드는 게 성형이고. 그래서 오빠 이렇게 가슴이 커. 저도. 사실 성형 가슴입니다. 네. 의자 타네. 묵직. 묵직. 의자도 의자 타네. 임진묵님이 한유주님한테 관심 있대요. 라고 올라오네요. 아 그게 약간 그 제가 방패인 것 같고 듀단이랑 그분이랑 약간 이 있는 것 같아요. 오결? 쿤 584님이 별풍선 174개를 선물했습니다. 584오빠 174개? 이거 뭐야? 174개 뭐야? 내 키? 우와! 아, 근데 왜 내 팬 얘기인데 나 처음 보는데 오빠 회사가 누구지? 내 키? 야 영석이 형! 아 영석이 형! 아 영석이 형 닉네임 자체를 오빠 닉네임 자체를 바꿨네. 아 구독님이야. 아이고. 아 구독님이구나. 아 여기 진짜 힘이 빠지냐. 아, 왜냐면 오늘 또 처음 하는 공방이라서 좀 운영자분들이 일찍 오라 그래서 쿤 584님이 별풍선 104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다들 BJ들은 지금 일어날 시간이라 피곤할 거예요. 피곤해. 꼬리개 좀 부탁한다고요? 뭐, 아, 지금 있구나? 이거
이거 뭐, 야, 남자끼리 뭐 이걸 말해요. 이게 더 웃겨. 이러고 있는 게 웃기지 않아? 말이 좀 어울려, 그럼. 아, 이것도 웃겨. 남자가 이러고 있는 것도 웃기지 않아?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부각돼 보여. 아니, 이렇게 손도 이렇게. 이러면 이제 억울했거든요. 아니,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니, 안 웃겨. 아, 웃어. 한유주 검은색 아이고, 하트 조끼님이 별풍선 대기 등계를 선물했습니다. 한유주 검은색 하트 조끼님이 8만 3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167. 167. 그것도 저. 제일 큰 게 몇 개야? 1,400. 오, 그래도 양심 있네. 1717. 넌? 2172. 이 세상 하나뿐이지, 게 아니야, 나도 원래 제일 큰 게 1772개였어요. 이번 주 올렸어요. 잘했어. 아, 근데 자꾸 성형 얘기하니까 자꾸 궁금하네. 아, 미쳤냐고. 뭐가 궁금하다고. 잘 됐잖아요. 어. 잘 됐죠. 자연스럽죠. 아까 다 오면서 다, 뭐? 유주가. 이게 뭐야? 나 없어? 한때 내가? 한때 내가 9292개 해놨어. 터졌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한 번. 그래서 빨리 폐지했어. 우와. 한번 받고 없어. 생일 때만 받을 수 있겠다. 생일 때. 생일 때? 902개를 만들어 놓으려고, 시그니처. 아, 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저 지금. 부질부질. 소리를 들었어요. 유주가. 유주가 26? 아, 네. 연예인이 더 어립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아니, 제가 더 어려요. 보통, 실드님, 보통 시그니처가 빨리 검토가 돼서 적용이 되면 얼마나 걸리죠? 하루. 실드님? 하루. 실드님? 하루 아니면? 응, 하루에서 이틀. 대답하기 싫대잖아요. 하루래 하루. 그러면 생일 한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되죠? 아 무조건 되죠. 나 생일이게. 운영자 직접 지도. 애드벌로 감사합니다. 아 애드벌로 나왔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대형 빠지기래. 오늘 또 여자 BJ들이 그 다른 여자 BJ도 만난다고 제일 이쁘게 하고 왔어요. 어, 옷도 핫하게 입고 오셨던데 아까 보니까. 아, 너도 일어나 봐 이쁘게 입고 왔잖아. 유주님 일어나요. 아 확실히 알겠네. 아, 미쳤냐고 뭘 알았어 알겠어. 아, 예뻐 좋다고. 나. 어. 와우. 야우. 빠져가셨어. 아유 귀엽다. 아, 되게 귀엽게 입고 오셨어. 흐르네요. 약간 그. 일제 강점기. 아, 왜 그런 얘기예요? 핑크 원래 핑크 입고. KNK 초이님이 별풍선 282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캠방에 이쁘게 뿌리기 겁나 거시기 하네. NK 초이님의 풍선은 여기도 멱쩍 저기도 멱쩍 여기도 멱쩍 콸콸콸. 와우. 뭐야? 투맨. 아, 오늘 잘 될 수 있게 기도 한번 하자. 아, 이렇게 손 잡고. 저 아니야? 손 잡고. 아, 이렇게 사심을? 아니, 오늘 우리 BJ들 공방에서 욕 먹지 않고 잘 활약해서 시청자분들께 사랑받고 운영자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아. 정신 차려. 아, 오늘 진짜. 성공적이게 여러분 지표 좀 많이 찍어주세요. 시청자수 늘려주세요. 다 홍보해주세요. 3,000명? 이상이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면 5,000명? 몇 명 예상합니까? 최고 시청자 최고 동자 강의 우선 4개야. KNK 초이님이 별풍선 대기 등계를 선물했습니다. 최근님도 고생하세요. 점 기은 고생할게요. 네 몇 명? 다 앞에서? 다 앞에서? 모든 방 다 통틀어서? 아니 네 개밖에 안 열리잖아. 그러니까 네 개 다 합쳐서?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겨울이 에보 검은색 하트님이 별풍선 100개 등계를 선물했습니다. 겨울이 에보 검은색 하트님이 8만 3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오늘 파이팅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아 하라고?
알았어. 아, 어제 볼링을 안녕. 볼링을 야 침쳐 가지고. 자,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와. 군 이민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민권이가 왔죠염. 아, 안녕. 아, 아 볼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 진짜요? 자, 인사 한 번. 와, 먹고 있었구나. 성훈이 머리 이쁘겠네요. 네. 성훈이 형이 저번에 그, 우리 연예인 스트라이킹, 거기 너무 나오고 싶어 했는데, 좀 이렇게, 어. 지금 몸 좀 괜찮아졌어요? 목은 지금도 조금 무리하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 퀴즈컵인데 평소에 좀 지능, 본인의 지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약간 IQ 두 자리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연예계 활동, 예. 연습을 했는데, 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내볼까요? 네. 일 안의 수도는? 아하. 잠깐만. 이란이 어딘지 알아요? 알아요. 어디에요? 중동 쪽.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 테헤란? 네. 정답은 뭐? 알겠습니다. 안녕. 그놈의 수도. 요즘 뭐하고 지내요? 강아지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너무 크더라. 아, 진짜 크죠? 자기보다 더 크던데? 이만하던데? 저만 해요. 세우면 이로 네. 올라오죠. 몸무게도 덜치 허스키였나? 아니면 말라뮤트? 뭐 요즘 리트리버요. 아, 미안해. 중간까지만 가실 거다. 아, 초반에 OSS 떨어질 것 같아요. 어디 살아요? 저는 저기 경기도 외곽에. 동떨어지. 저 한번 놀러 와요, 우리 집에. 청담이를 이시라면서요. 경남 자주 오잖아요. 네. 가식적이다. 원래 인터뷰는 여러분들 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더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청담굴, 청담굴, 청담굴. 근데 BJ씨한테 얼마 안 돼서 좀 뻘쭘하죠, 잘 네. 모르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제일 친하신 분. 아, 나야? 두 번째. 이 중에 두 나야? 두 번째 보이신 분. 밥 먹어요? 네. 좀 이따 봐요. 여러분, BJ들 다 방송 중이에요. 여기 와, 언제 있어? 주영이 낙하리실에서 미안한데 오빠. 파팅이 주영이. 주영이 여기 와. 여기 있거든. 한 번만. 이름이 오늘 누군 어린이가 여림님 네? 인사 한 번만 해줄래 안 돼요? 머리 많이 길렀네요. 안녕하세요. 머리 많이 길렀네. 왜? 네, 머리 많이 길렀. 만져봐도 돼요? 가발 아니네? 가발 아니야, 진짜. 언제 이렇게 많이 길렀대? 저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아, 그랬어요? 앉아요. 아, 이거 퀴즈컵 어떻게 나왔어요? 섭외 받고? 네, 연락 받았어요.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몇 번까지 갈까요? 하고 있어요. 문제가 30문제예요. 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를 많이 못해서. 최종 학력이? 보조요. 보조요? 나쁘지 않은데. 미국의 수도는? 네? 아, 주위는 뭐하고 지내요? 네? 주위. 주위 아예 방송을 접어가지고 연락이 안 돼. 아, 어디 사는지 모르겠네. 여기 온 사람 중에 제일 친한 사람 누구예요? 혼자. 여기 뒤에 저랑 초등학교 동창인데. 아,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메탈님. 아, 그 우리 김메탈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금 얼마인지 알아요? 300만원이요. 얼마 받아가고 싶어요? 저요? 10만원이요. 10만원? 30명이 다 최종 올라가면 10만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1인당.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빠삐꾼. 파이팅. 오늘 MC 오신 투투님. 나? 아니 오늘 카메라 감독. 아 우리 투투님 실제로 봤는데 똑같아가지고. 진짜 더 같다. 네네 저
자, 진호 왔다. 어? 아예 볼링을 해가지고. 오메. 진호. 안녕하세요. 오늘 안 싸웠어? 어? 오늘 안 싸웠어? 오늘 안 싸웠어. 어디 있어? 릴리 저기 있어. 저 있어? 아, 저기 있어. 언제 왔어? 우리? 어. 한 40분? 40분? 어. 묻지 않네. 몸조리 잘해. 몸조리? 어, 어린아. 안녕하세요. 안녕, 정화. 안녕. 어린이가, 어린이 잠깐 나와보면 안 돼? 처음에 나 담배 피다가 어린이를 보고 내가 저 보고, 와, 존나 이쁘다 그랬는데 가까이 오니까 어린이더라고. 공방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요? 아. 키스씨로 나오고 싶진 않았는데. 나 강남 나오고 나서 처음 했죠. 엄청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 한번 찍어봐도 됩니까? 진짜 이쁘게 입었어. 얘 조명 지금 되게 이뻐요. 근데 밑에서 찍어줄게. 한 바퀴 돌아주세요? 와. 아니, 여름 됐다 운동을 더 빡세게 했나봐. 살쪘어? 살찐 게 더 좋은 거. 오늘 퀴즈감 나온다 하니까 팬들 반응은 어땠어요? 머가리 화이팅이라던데요. 머가리요? 오늘 30번째 문제까지 했는데 예상하는 문제 몇 번까지? 남들 많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 아, 욕 안 먹게? 오늘 상금 300만원인데 얼마 정도 목표합니까? 1등만 받는 거 아닌가요? 1등인데 공동 1등이면 N분의 1. 오. 이거 하는 거 웃음까지 한번 찍어서라도 한번. 오늘 온 BJ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요? 저희 두두당 멤버. 아, 당구. 네. 강남역 근처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강남역에서요. 좋습니다. 오늘 어린이가 너무 이쁘게 입고 왔고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기분이 또 이상하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저희 집에서 막걸리 먹은 거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아, 실수한 거 없었잖아. 아, 기억이 안 나나 지금. 반응 되게 좋았었는데. 잘 입어. 앵콜. 앵콜 몸매. 어린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두두당 멤버들이래요. 당구를 치는. 정화도 두두당 하는. 네, 세미입니다. 세미. 네. 오늘 개인기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중에 당구 누가 제일 잘 쳐요? 저요! 정화가 제일 잘 쳐요? 저 1,000만 원 딸 거예요. 100은 치시지 않아요? 1,000만 원? 혹시, 아, 근데 우리끼리 치니까 솔직히 뭐야? 몇 단어 치세요? 오빠 몇 치세요? 나 당구 못 쳐요. 아예? 포켓볼은? 그냥 뭐 그냥 그냥 치는 정도? 장조리. 오빠 보면 장조림밖에 안 떠올라. 해다 준다면 썩었나 봐. 아, 이제 하려고요. 공방을 지금 두 개나 하고 있어가지고 실화를 하는 거 날씨 장조림. 아, 미래입니다. 미래가 미래다. 제 이름은 얘기 안 해. 제 흡연실입니다. 화팅이고요. 흥사미님. 흥사미님? 살이 많이 빠졌네요. 아, 예, 많이 좀. 흥사미님, 저번 골든벨 때 우승하셨잖아요. 나 우승 아니고. 실질적 우승이셨죠. 오늘도 한번 상금 타로. 아, 예,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입금 됐었나요? 네네네. 그때 상금이 얼마였죠? 세금 떼고 270. 270을 받았어요, 그때? 세금. 떼고? 와, 오늘도 한번 300 도전합니까? 네, 한번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상금 헌터 승국이님. 아, 흥사미님. 아, 네. 아, 네. 근데 오늘은 또 뭐지, 최후에 남으면 또 엠빵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우승해야 돼요. 아, 예. 문제가 좀 어렵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뵈는 얼굴이 있어서 인사 한번 드릴게요. 김별님 안녕하세요. 최군이라고 합니다. 박태환님 안녕하세요. 아, 앉아 계세요. 예. 네. 두 분이 같이 계시는 이유는 특별한 관계인가요? 아니요. 어떤 관계죠? 그냥 같이 왔어요. 아, 지인인가요? 그리고 골든벨 지난번 우승이셨는데. 아, 그니까. 아, 이제 민심 우승. 인정. 그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정식 우승. 저기는 이제 민심 우승. 자, 골든벨 재단 정식 우승을 하셨었는데, 오늘도 좀 노리는 바가 있죠? 오늘은 인터뷰 10초가 목표. 아, 인터뷰 10초가 목표다. 우리 김별님도요?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네. 목표하는 등수가 있다면? 1등. 300만원을 가져가겠다. 엄청 많이 했어요. 공부를. 질문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네. 미국 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전 대통령의 이름은 플레임? 오사마. 오사마? 아니, 오바마. 아, 지금 오사마라고. 아니, 아니요.
아니 오사마는 아 오사마는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오사마가 나와가지고 아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요. 아 오사마 예 우리 김별님. 아 오사마 예. 너 왜 개방 안 켜? 아 개인방 위해서 오늘 미련이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오빠 나 진짜 나 욕 먹어요 진짜. 나 화장실. 아 화장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화장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가 미래다의 미래. 네, 수빈 TV의 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나 나보는 줄 알았다. 오빠 안녕하세요. 아, 그 저기 뭐야 여기 그 카메라가 진짜 많아요. 진짜. 이거 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몬 씨예요. 진짜 레몬 씨예요. 누가는 줄? 누가는 씨? 레몬 씨. 아 레몬 씨. 아, 여러분 부럽다고 생각하지만 레몬 씨예요 진짜. 오늘 몇 등 예상하십니까? 오늘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약간 골든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또 보니까 OX 보니까 약간 느낌이 그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O 쪽으로 가라, X로 생각하시는 분들 X 쪽으로 가라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또 약간 등수를 또 매기기 맞아. 근데 제가 사실 그 골든벨 2회를 보고 왔는데요. 제가 솔직히 한 절반 넘게 맞췄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근데 나도 놀랬었는데 진짜 애가 생각보다 잘 맞추더라고. 다 맞춰서 진심이에요. 과연 여기서도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아, 저 오빠 어슬렁슬렁 걸어오는 거 봐. 거짓말이었어. 아니 지금 자기 방송에 또 저기가 있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근데 이거 약간 카메라가 좀 못생겨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보단 저희 얼굴 괜찮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 아 진짜로 맞아. 공방 카메라 걱정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공방 카메라가 여러분 실물이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너, 그게 너야? 아니야. 그건 진짜 우리처럼 안 나와서 SB 현우비 검은색 하트님이 별풍선 188개를 선물했습니다. SB 현우비 검은색 하트님이 별풍선 187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온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예쁜 것 같아. 풍선 터져서 한 마리야. 그거 환불해달라고 그래 빨리. 그거 해. 아 너도 질문 하나 하자. 자 오늘 30문제까지 있고요. 총 상금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네. 평소에 수빈 씨의 이미지는 팬들이 생각하는 지능적인 이미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팽창한 느낌.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네. 그게 연출된 거죠. 아하. 그럼 오늘 그 연출됐다라는 거를 오늘 퀴즈컵을 통해서 확실히 인증을. 네, 그럼요. 몇 등까지 예상합니까? 등수로 따지자면 그래도 중간 이상을 하지 않을까? 중간 이상을 하지 않을까? 미래형은요? 저도 이제 좀 띨띨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었는데요. 네. 1등을 하면 걸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랑 약속. 아, 미션이 있어, 개인 미션이. 최저시급. 진짜로. 신데렐라 맞춰서. 그러면 두 분 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시청자분들께 본인들의 지능을 인증하는 거지만 반대로 진짜 초반에 떨어진다면 앞으로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이 멍청한요. SB 뚜빈 두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두 분 공동 골든 축하드립니다. 왜 왜요? 진지한 퀴즈네. 애매하게 떨어진 게 초반에 떨어진 게 낫지 않겠어요? 아하. 밑밥을 잘 깔아놓고 있군요. 두 분은 BJ를 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저희요? 옛날에 똑같죠. 뭐 똑같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죠? 네. 저는 아는 분이 각자 칭찬 한 번씩 하시죠. 우리 미래는 참 이게 너무 좋아요. 수빈이 형이. 까만 피부가 되게 섹시한 모습인 것 같아요. 미래 양도. 코가 너무 고개 쌓여있어요. 안경쓸 때도. 안경쓸 때도. 자 이제 솔직하게 제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한번. 언니요? 외계인 춤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외계인 춤을 안 했으면 좋겠다. 미래양도 표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콧구멍을 그만 벌렸으면 좋겠다. 두 분 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 이렇게 30명의 DJ분들이 무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프리급 스튜디오는 너무 많이 보셔서 잘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그 진리컵. 어 여기 있네. 야 너 머리 때문에 못 알아봤다. 오조 갑시다. 오조. 자 매일 싸우고 있지만. 엊그저께 둘 다 방제가 되게 좀 심각해가지고 아~ 오늘 못 오지 않을까 운영자분들이 좀 걱정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은 어때요? 예정 전선은 어때요? 우리 우리? 좋아요. 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핑크빛 기류라고 할까? 아 그래요? 아. 그럼 만약에 오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상금을 받게 된다면 나눕니까? 아, 나누는 게 아니고 용돈 나누는 게 아니고 그걸로 여행 갈 거예요. 아 어디 여행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주도 여행. 그러면 최소 1박이잖아요. 네. 최소 3박이죠. 아 결혼을 전제로 이제 사귀는 건가요? 꼴따닥 부캐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두 분 뭐 어디 여행 갔다 온 적 있나요? 아 있지 일본도 아, 있고. 아 몇 박으로? 일본 2박 3일? 2박 3일인가? 어 그럼 일본에서 침대 하나였어. 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릴리양은 미래가 없나요? 저요? 네.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유튜브 둘 다 하시죠? 네. 그 만약에 헤어지면 다 지우자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근데 안 지운대. 헤어져도? 헤어지셨나요? 예. 아 지금 제가 다 지우셨어요. 네네네. 만약에 헤어져도 안 지울 거예요? 소중한 추억으로? 오, 되게 서양 여성 같아요. 지금 되게 영화 그 인타임이라는 데 나오는 여자 주인공 닮았어요. 네, 머리를 단발로 하셨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아 너무 귀여워.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사랑해요? 아 그치. 그래 뽀뽀 한 번만. 입술도 되나요? 입술도 아, 입술까지는 조금. 아, 쪽팔리구나. 아니, 아니. 아, 사람들 앞에서 내 여자친구가 쪽팔리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할 수 있어요? 하면 하는데. 네. 어, 여자는 한다는데 남자가 빼네요. 뭐 터졌나요? 아, 제가 현금 드릴게요. 10만 원. 그거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두 분 다 사이좋게 가서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고, 네.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네.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리 커플, 화이팅! 감사합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2018년 최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연습을 하고 있네요. 2019년 최저입니다. Very nice. 죄송한데 그 랜디님? 네네. 그 이게 사전 뭐 네. 문제인가요? 아니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든 문제고. 문제를 예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거기 문제 있는 거에서 좀 더 응용해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나온 문제 중에 반이 시청자분들이 내준 거기 때문에 네네네. 기본적으로 반은 다 공부하고 왔다. 그렇죠. 어 김별님 같은 경우, 어 랜디님도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 두 분도. 아 근데 랜디님 실례지만 BJ 맞으세요? 네네. 아 처음에 이름표 안 달았을 때 연구소장님인 줄 알고 제가 제 아쿠아 관련해서 질문을 아 무슨 BJ이세요? 네, 영어 방송하고 있는. 아 그쵸 그쵸. 네, 영어 강사입니다. 영어 강사시죠. 네, 그러니까, 네, 연구원이 맞습니다. 외모가 에듀케이션 네네. 페이스를 어 그래요. 두 네. 분은 관계를 어떻게 되시나요? 두 분을 처음 만났어요. 아 처음 만났어요? 예, 예. 어, 친화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니 이제 공부를 네. 하고 계셔서 제가 네. 테스트를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아 인터뷰를 안 갈 수가 없어서 아 죄송한데 현수님 네. 일부러 이노씨 옆에 앉아서 네. 더 본인의 외모를 좀 극대화시켰나요? 어, 약간 네. 이제 네. 도플갱어. 아 도플갱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 붙어있으면 네. 샴쌍둥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어, 한 번만 더 붙어주시면 안 돼요? 샴쌍둥이. 어, 그렇죠. 어 죄송한데 이거 캡처 각인데. 네 그렇죠. 샴쌍둥이 형들 예. 빨리 그 인상에 많이 올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 BJ 이노 씨는 어떤 동료인가요? 사실 그. 안 친하죠? 예, 뭐, 친한 것도 별로 없는데. 네.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많이 좀 경계를 하죠. 이 친구는 항상 제가 그 남캠을 안 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친구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남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친구의 누나들을 뺏을 순 없잖아요. 야, 진짜.
일로 와 빨리. 뭐해? 자 오늘 파이팅 하세요 연수님. 지금 축구 하는데. 어 예. 어 지코 형 섭외대야도 나는데요? 오늘 앵무새가 말했니? 아니야. 아 인호가 생각을 평소 우리 BJ 현수 형은 어떤 동료? 새우집 사장으로. 아 또 재밌는 거는 어. 가재층 듣고 새우집이래. 야, 야 이 정도로 관심이 없다. 야, 몰랐습니다. 몰란 전혀 몰랐네요. 가재층인데 사장님 가로수길 마라네움입니다. 네, 많은 사랑해 주시고 두 분 다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할게요. 파이팅. 네. 근데 둘이 너무 어울린다. 잘 맞네요. 진짜. 초김이라서 한번 하자 한번. 아, 네, 알겠습니다. 초김 괜찮잖아. 연락 와주세요. 좋다. 어, 좋아요. 어.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새우집 사장님입니다. 아, 지금 몇 시인가요? 예. 저희가 7시에 생방이고요. 어, 30분이나 남았어? 아이씨. 인터뷰 안 한 사람 해봐야겠다. 거기 이양님이시죠? 아, 예, 자리 혹시 좀, 아, 거기 계셔야겠네요. 아, 반갑습니다. 평소에 또 메이크업을 또 예쁘게 해주시는 우리 이양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너무 메이저 잘 나가는 BJ들만 메이크업을 하셔서 최근에 철구 메이크업도 했고, 나 봉준이도 했고, 부담이 돼요. 아, 저 바로 직전에 영민이 한번 해주세요. 연결해 주실 거예요? 어, 그럼요, 그럼요. 오늘 어디서 오셨나요? 부산을. 아, 멀리서 오셨습니다. 왔다 갔다 차비에 자고 가시죠. 오빠, 재우주실? 거기도 갔다. 공적 감성이 한 스푼 들어갔네요. 네. 오늘 목표하는 등수가 있다면요? 5등? 5등. 5등까지는 가겠다. 어쨌든 상금은 못 받는 건데. 상금 필요 없이 창피하지만 않는 정도로. 개인 미션 있나요? 게임 미션이요? 네. 뭐 팬들이 몇 등 안에 들면 뭐 몇백 개를 쏴준다든 뭐. 관심이 없어요? 아, 지금 오늘 개인기 타임도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안 알고 있는데. 개인기 있나요? 개인기요? 아, 그래요?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이 이쁘다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꼴등 예상, 이양 업, 이양이다. 누가 꼴등이래? 저 EY가 이양 팬 얘기죠? 어, 네, 맞아요. 어, 우리 파랑구루님, 건방이시고, 요가파이어님, 건방. 전체적으로 이양이 팬들에게 저는 민심이 좋지는 않군요. 어, 건방분들이 정말 많네요. 아, 저런 분들 제 마음도 굉장히 많아요. 아, 저런 한번 건방은 영원한 건방이군요. 상상했다고, 상상. 알겠습니다. 우리 이양님 오늘 멋진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또 풀고 있네요. 네. 어, 잠깐만. 어린아, 연애편지야? 연애편지야? 아, 잠깐만, 아, 보여줘봐. 아니, 이거 거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 언제 그거 다 적은 거야? 가만히 있어봐봐요. 확대 좀 하게. 가만히 있어봐. 와, 뭐야? 봐봐. 아, 너 그때 나이 때 공부를 이렇게 봤어, 뭐. 이게 다 친필이지? 네. 아니. 아, 진짜, 깜빵, 옆에 또 깜빵 비주얼이. 어, 아, 죄송한데. 아, 면식범이세요? 어, 야, 안녕하세요. 아니, 둘이 좀 친해졌나요? 이 형, 안녕. 예, 어떤 관계인가요? 그, 여기 앉아라. 아, 처음 만났나요? 예. 아, 서로 첫인상 토크 한번 가시죠, 서로. 뭐가 쌩쌌잖아요. 아, 홍삼님! 예, 예? 우리 옆에 계신 윤어리님 어떠세요? 아, 예. 내가 너 연락 굉장히 미인이시네. 아, 평소에 우리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삭제했다. 이상형이요? 이상형이요? 예. 차단했다. 나 번호 좀 알려. 전... 뭐야, 아프니 너? 네? 아, 형님! 네. 아, 오늘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지금 약간 감기 걸려. 아, 어이구,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님은요, 우리 왼쪽에 계시는. 아, 네. 오늘 끝나고 뭐예요? 어때요? 홍삼님, 첫인상.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굉장히 귀여우시더라고요. 멤버 어떻게 되냐? 나랑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야, 한번 보여줘. 와, 이거를 이렇게 개인 미션 있죠? 있잖아. 오늘 뭐 5등 안에 들면 뭐 몇천 개 이런 거 없어? 아니, 멍청하다고 방에서 다 놀려가지고 아닌 척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좋습니다. 야, 이 애가 몇 살인데? 시작하시는 거 저번에 그 골든벨 할 때는 한 분 한 분 소개를 안 드려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한 분 한 분 입장하는 거를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기 계시고요. 지금 리스트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가 돼 있어요. 순서대로 여기서 대기하시고 입장을 하면 마트가 1번 분이에요. 센터 서시고 1번 되시면 먼저 대신 서시고
바로 대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시드지 않으셔서 소경님 안녕하세요. 깜짝아. 너무 지현님 오셔서 알아서 진행 자연스럽게 해주실 테니까 그때는 뒤에 계시다가 이쪽에 혹시들이 이렇게 오면 가운데로 다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가 여기 있을 거고 X가 여기 거거든요. 오면 여기 뒤에 서주시고 X면 여기 서주시면 돼요. 귀여워.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탈락하신 분들도 이쪽에서 카메라 한 대 있기 때문에 보시고 뭐 이렇게 중간에 최고님이 필요하면 인터뷰도 하실 거는 마이크가 한 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긴장돼요. 여기 계시는 게 조금 더 엄청 긴장돼요. 첫 방인데 얼굴 안 찍고 있습니다. 네 알아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오이스 문제 끝나면은 화이트보드랑 마카 지우개 나눠드릴 거거든요. 양옆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아, 너무 내려. 잠깐만, 지금 몇 시에요? 잠깐 갑자기 급동이 내리네. 몇 시에요? 몇 분이에요? 몇 분이야? 몇 분이야? 38분? 나 화장실 좀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 사실 또구네요. 아무도 뭐가 뭐가? 브랜드야. 아 네네. 그렇죠. 잘모 브랜드 따위는 없지. 난 오로지 아유? 강남. 아유 괜찮아요. 네. 강남시장. 얼굴 안 좋아서 얼굴 가려야 될 것 같은데. 문신 숨기래? 숨겼어. 보여? 저희 커플 문신해가지고 같이 숨겼어. SB 이응 안이응 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SB 이응 안이응 이님이 8만 3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수빈님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라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맞아. 딱 됐어. 전전히 소리가 바뀌었다고. 맞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미다이님 맞으시죠? 아, 저 이거 대방송은 아니고 태국 오빠 방송인데 인사 한 번만 하셨는데. 아, 그래요? 공부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영상 그 퀴즈 쇼 치니까 제일 위에. 아, 진짜로? 너무 멀리 앉아서. 어제 나 공부하셨죠? 아, 한 3살 했어요. 계속. 오빠, 그럼 오늘 에이스. 에이스가 오실 분들 다녀오시고요. 아, 네네. 제가 1등이 안 된다면, 네. 형님 때문인 걸로. 네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3등 노려볼게요. 1, 2, 3. 네, 아주 좋은 댓글로 김영자님 문제 올려주세요. 네네. 그 15분들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봤어요. 진짜. 나머지 혹시 빨리 고민 좀 해주세요. 뭔 소리야? 이거 누가 누군 건지 아세요? 이거 몰랐어? 그래서 내가 아까 시즌을 보고 있었는데. 뭐야? 너 문자 운영자님 문자 제대로 안 받았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잠시만. 야 운영자님이 전화를 주셨으니까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지. 아니 지금 빨리 알려주면 안 돼요? 아 싫어 제발. 아 나 아까 일부러 여기서 같이 붙잖아. 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말했잖아. 너 그거 골든벨 아닌데 왜 골든벨을 보냐고. 아 나는 몰랐지. 아 진짜 또 이런 나니까 막 공부 다 했다고 해놓고 시험법이 틀린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뭔지 알죠? 빨리 알려줘. 사실은 대표님의 BJ의 명은? BJ 케빈 업. 맞아요. 이런 겁니까? 오케이. 그런 거야. 난 빠삭하지. 그런 문제 맞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약간 상식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넌센스 나오고 그런다 정도. 넌센스 하면 또 내가 자신 있지. 내꺼님 매너 채팅하지. 매너 채팅했다. 그러시네요. 그 방은 아니지만. 아니 근데 그래서 왜 안 보여주세요? 아, 그냥 은근 살짝 넘어가려고 했네 진짜. 걸렸어. 걸렸어? 여기 공유해주신 링크에. 나 진짜 링크 공유 안 해주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링크 다 공유해주셨는데. 인스타빈 운영자님. 인스타로도 왔는데. 운영자님 뭐 지금 문자 안 보내주셨다. 뭐 이렇게 운영자님 핑계대는 거야 지금. 운영자님. 잠시만요. 수빈이가요. 잠시만요. 네. 안 바꿨다고. 여기 있잖아. 댓글에. 그래서 뭐야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출제하셔가지고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도 주시고 막 이런다고 했다 그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랬을까? 아마도 그쵸.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다 나오진 않겠지만 많이 나온 거거든요.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행성은? 정말 몰라요 언니? 진짜 뭔데? 에스비 뚜빈뚜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대체 뭘 공부한 거냐 도두빈. 아유 정말 수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잖아 언니. 수상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심각하다 심각해. 진짜로 수상이지. 수상. 수상이죠. 수상 아니잖아. 인정. 정말 아니 그럼 수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 빨리 딱 얘기해주세요. 수상이에요 금성이에요? 뭐가요? 뭐예요? 금성이에요? 금성 금성이에요? 영수금지 천혜명 금성? 이거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저 진짜 시청자들이 문제 다 내줬었어요. 연습하는데 우리나라 1학년 통영원 이러는데 뇌정지 온 거예요. 누구야? 최초 초대 대통령이시잖아요. 이승만님. 당연히 알지. 알죠. 그거는 당연히 알지. 항상 상식이고 그거 진짜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객주관적 입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말 있으니까 이쁜 미다리 정면으로 보여주세요. 이승만, 아, 저 님 붙이는 거 좀 습관이에요. 습관 이승만님. 켄트호빈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수빈아, 오늘 코미디언으로 출연했냐? 기은, 꼴까닥 부캐님이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꼴까닥 부캐. 열국 너무 감사합니다. 꼴까닥 부캐님 열국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기, 나이 또. 이수만인 맵집. 노잼이다 진짜. 잠깐만 그 뭐야 최근 것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는 100%다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면요 100%입니다 경험상. 에? 경험상 뭐가요? 전화통화 하러 갔다. 전화통화 나이도 어리다. 아, 나보다 어리신 줄 알았어. 와, 근데 소원님 되게 관리 되게 잘하신 것 같은 게 딱 보이지 않아요? 얼굴 되게 작으시고 뭔가 관리 되게 잘하고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뛰어온다. 동생. 아, 죄송합니다.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아, 전 안준 모형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누구죠? 아, LG. 야구? 네, 야구. 아, 여기. 약간 파랑님. 아, 예. 티셔츠 만들 것 같습니다. 약간 파랑님. 반대로 나오는구나. 우리 파랑님은 어떤 BJ시죠? 저 시그니처 방송. 방송하고 있고. 타로카드 보고 있어요. 야 그리고 제가 공방을 진짜 다 왔거든요. 네네. 간담회부터. 최군님을 이렇게는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군요. 네, 처음이고. 네. 평소에 생각하는 최근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키가 작으신 줄 알았어요. 동글동글하니까. 처음 뵀을 때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82인데 그죠.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오, 최근이 크시구나.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한강에서 주방 하시는 걸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한강에서 봤었어요. 아, 한강에서. 아, CCTV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하여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파랑. 파랑님이십니다. 자, 앞에를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저희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대를 보면은, 이거 무대가 안 보이네. 이게 카메라가 안 돌아가졌어. 이게, 잠깐만요. 이게. 내가. 내가. 이게 세미님, 세미님. 내가 미니카 보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미니카 하는 거. 깝추다. 깝추 안녕. 안 찍히려고. 깝추야, 얼굴 나오기 싫어? 부끄러워. 그래? 공방 나오면은 이거 카메라 더 나오는데? 왜, 왜? 부끄러워요. 카메라 부끄러워? 이 모바일 방송 해본 적 없어? 이렇게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깝추입니다.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첫 번째 세팅이 너무. 왜, 왜, 왜? 뭐라고 올라왔는데? 깝추, 깝추, 고추 말고 깝추. 와, 지금 공부하는 거 봐봐. 무슨 소리야? 아, 카톡 화면하고 있는데요? 아, 공부도 아예 안 해? 진짜 미리 했죠, 어제. 지금 미리 하고 저 지금 카톡 화면하고 있어요. 방송국에 있는 거 안 봤지? 아니요. 봤죠, 당연히. 내가 봤을 때 수빈이는 연말까지 안 할 것 같아, 방송. 아, 내가 BJ를 쓱 보면 알거든? 딱 표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11월 정도에 그만둘 느낌이다. 아니. 어? 정확히 틀리셨습니다. 아, 그래? 네. 아, 해온 게 있으니까 연말까지 신인상 받고 1, 2월에 그만둘 느낌인데? 아닌데요? 아, 그래? 네. 근데 저 죄송한데 그 친구랑 카톡 해야 돼서 좀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희는 준비하도록 하고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 미래 화이팅. 또 나한테 할 줄 알았는데. 미래 화이팅. 저 좋은 거 볼게요. 지금 IT 대전 가나? 네. 어딘 거 같네. 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모바일을 꺼야지만 방송이 열리기 때문에 방종하도록 하고요. 모바일 끄고 바로 PC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BJ 최고의 지능러를 뽑겠습니다. BJ 퀴즈컵 333. 오늘은 특별히 지연인 한유주와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고요. 특별히 시청자 참여 코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BJ가 300만원을 받을지도 다이내믹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인 TV, 한유조 TV, 최군 TV, 그리고 공식 방송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 PC 열렸어? PC 열렸어? 안 열렸어? PC 열리면 꺼야? 언제 열려, PC? 아, 그러면 도킹 시킬게요, 생각하고. 도킹 시켜. 5분 안에 열린대. 마지막 주에
아니면 한 번에 물어볼까? 몰라? 네네네. 한 번에 물어. 물어. 너가 일단 밑으로 비교, 밑으로 한 줄 하니까. 이거 이 안으로 넣을까요? 넣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러면 보이니까 너 이거 벗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오빠 앞에서 벗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셀프로 벗을 수 있으면 벗어서. 아니 이렇게 올릴 수 있어. 그러면 뒤로 빼줄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카메라에 걸려. 좀 편하네요. 오케이. 잡았어. 어디지? 걸려줄게. 내가 올려봐. 내가 올려줄게. 올려. 근데 이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올려. 야 화면 안 보이게 하자. 야 화면에 안 보일게. 올려. 내가 잡을게. 오케이. 빼. 여러분들 가족이라서 화면 열렸나요? 네. 네, PC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오세요. 안녕.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그거 끝나면 뒤에다 붙고. 뒤에다가요?